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멤버들이 오늘은 초콜릿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저기 앞에 있는 저희가 첵스 초코 제품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자 오늘 다양한 초코들을 만나봤는데 저는 아주 진한 카카오 초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지? 저는 초코 크런키예요. 반가워요. 크런키. 이 친구는 초콜릿에 빠질 수 없는 우유인가 봐.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아무도 몰라요 그 노래. 우유 왜 몰라? 주세요. 야 얘는 뭐야? 야 얘 냄새나. 얘 똥인가 봐. 무슨 소리야? 나는 저 시리얼의 주인공인 체키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똥처럼 생겨가지고 비켜. 얘들아 근데 이 초코는 뭐야? 나 처음 보는데? 안녕 난 전 국민이 모두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민트 초코야. 와, 민트 초코다! 향만 나는 녀석이잖아. 얘는 내가 꼭 저기로 들어가서 첵스 민트 초코로 변신하겠어. 난 솔직히 민트 초코 먹을 바엔 치약 먹고 말지. 그렇지 않니? 초코 첵스 끔찍한데? 끔찍해. 얘들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첵스 초코 제품 앞에 와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니? 몰라. 바로 첵스 초코에서 새로운 맛을 출시한대. 새로운 그러면 당연히 나 얘기를 하는 것 같구만. 넌 안 돼. 어쨌든 새로운 맛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어떤 첵스 초코가 좋을지 투표한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투표하러 오라고 하던데. 오. 자 우리 이제 들어가 볼까. 됐다 들어가자. 오. 오. 와. 얘들아 기호 1번은 체키 초코 맛이고 기호 2번은 차키라고 파맛이야. 우리 투표하는 투표하자. 이게 뭐 고민할 게 되나? 당연히 체키 아닌가? 누가 파맛을 좋아해?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파를 싫어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투표하자. 당연히 기호 1번. 야 기호 1번의 말도 들어볼까 얘들아? 어때? 맞다. 좋았어. 자 투표하기 전에 말을 한번 들어보자. 체키야 말 좀 해봐. 너를 왜 뽑아야 되는지. 안녕 나는 체키야. 나를 뽑아주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아침을 책임져주는 맛있는 초코 첵스 초코가 될 거야. 얘들아 그렇다는데. 와 역시 근데 체키 목소리 왜 저래? 초콜릿 맛이 근데 맛있긴 하지. 그치? 아 맛있지 맛있지. 아 뭐야. 야 냄새 파 냄새나 얘들아. 아이고 이구 냄새. 내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인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파를 넣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뽑아. 웰빙이래. 파가 건강에 좋긴 하지. 아니 그런데 네. 파를 누가 먹어? 아 근데 눈이 좀 매워. 파가 파 냄새가 나서 그런가? 애들아 첵스 초코는 어린아이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당연히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뽑아야 돼. 맞아. 생각해보니까 첵스 초코니까 초코를 뽑아야 돼. 그럼 파맛을 누가 먹겠니? 뭐야? 가끔은 국밥에 어울리는 파맛도 좋다고. 뭐? 야 과자를 국밥에 어떻게 넣냐? 아니 둘 다 초록색으로 생겨가지고 편드는 거 봐. 아주 민트하고 파하고 똑같다니까. 어쨌든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은 체키가 좋겠어. 너희들이 나를 뽑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이 초콜릿 성을 부수고 내가 직접 첵스 초코가 될 거야. 뭐? 뭐? 첵스 초코가 어떻게 파맛이 나와? 날 뽑지 않은 너희들도 파맛에 전염을 시켜주겠어. 야! 초콜릿 살려. 전염 냄새 죽인다. 야 진짜 파맛 뭐야. 진짜 입니다. 이럴수가. 여러분들 파마 초코는 진짜 안 돼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 첵스 초코 상자에서 나가야 되는데 상자에서 나가려면은 우유로 가는 길이 우유 그릇으로 가는 길이 내가 분명히 말했지. 파를 넣을 거라고. 파는 너의 국밥에다 넣어. 야 파를 어떻게 먹어. 우유에다가 파를 어떻게 넣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울리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다고. 으아! 뭐야? 뭐야? 어떡해 여러분들.
어 파맛이 파맛 첵스 초코가 출시하면 안 되는데? 파맛 첵스가 출시하면 솔직히 누가 사먹냐? 우유야 도와줘! 웃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분명 파는 비주류 식품이지만 결국엔 이 세상의 모든 파들이 이곳을 점령하고 말 거니까. 아니 어린아이들은 안 좋아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너 첵스를 만들겠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부모님 할아버지 싹 다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국밥에도 넣어도 되는 그런 과자를 만들겠어. 와 이럴 수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저게 출시하면 안 돼요. 초콜릿들아 일어나. 초콜릿들아 저 녀석이 출시하면 안 돼. 야 민트맛. 어디 너는 다크브라운 초코? 너 이거 사실 민트 아니고 파지.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야 빨리 구해줘 똥아. 빨리 구해줘. 똥이라니 진짜. 뭐 너 강아지 똥처럼 생겼어. 야 너 그러다가 진짜 강아지 똥맛 첵스 초코 출시한다. 야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 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안 하게 하지 마. 빨리 가자. 민트 초코야 좀 맛 없어. 절로 가. 왜 그래? 우리 민트 초코 욕하지 마. 민트 초코는 호불호가 너무 갈려. 얘들아 그거 알아? 민트 초코 뭐? 맛있다. 파마첵스는 국밥에 말아 먹으면 맛있대. 파마첵스는 국밥에 넣어 먹으면 맛있다고? 거짓말 치지 마. 빨리 민트 초코야 빨리 우유로 가는 길을 찾자. 빨리 찾아야겠어. 내가 첵스 초코가 될 거야. 먹어보고 말해 어떤지. 파를 먹어보라고? 아 싫어. 파는 누가 봐도 맵잖아. 좋아 호빵맨처럼 내 머리를 띄워주지. 자 먹어봐. 파를 먹어보라고? 알았어. 어때? 도저히 화나서 잠을 수 없군 그래. 어? 어? 뭐야 왜 그래? 왜 그러는데? 파를 사랑해 파를. 파를 사랑해 사랑해. 나는 초콜릿이 더 좋다고. 파를 초콜릿. 으아! 야 진짜 무섭게 생겼어. 야 크런키야. 야 크런키 초콜릿아 진짜 난리 났어. 이러다가는 정말 파마첵스 초코가 완성될 거야.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하러 왔는데 그 사이에 두 명이나 늘었네. 우유야 고마워. 네 어디? 얘들아 빨리 오기 전에 도망가자. 도망가자. 빨려. 야! 야 이거 빨려 파 들어간다. 파다 파. 파 들어가니까. 안돼 도망가. 파는 안돼요. 자 여러분들 파마 출시가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여기 나가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게임이 저희가 지금 우와. 자 여러분들 저희가 게임을 지는 건요 모두 다 감옥에 갇히면 초콜릿들이 감옥에 다 갇히면 저희가 지게 되는 거고 여기를 탈출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빨려 파 들어간다. 아우 매운맛. 맵다 매워. 여기 딸이 있다. 맵다 매워. 매운맛이에요 여러분들. 어떡해 파는 싫어. 오 매워. 오 코가 매워. 코가 마비 된 것 같아. 이 벌려 짜파게티랑도 파김치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 줄 알아. 파김치. 와 뭐야 무서워. 파김치. 뭐지? 민트야. 다크야 내가 엄청난 걸 데리고 왔어. 맞대 난 다크 초코야. 뭔데 여기. 아니 이건 우유 속으로 가는 게 비밀번호잖아. 이걸로 이제 민트 초코 첵스가 만들어지는 길이 한 걸음 다가져졌어. 그런가 초콜릿은 우유랑 잘 어울리지. 우리가 우유 속에 퐁당 들어가서
아이들의 주식이 되어주자. 좋아서 아이들에게 상쾌한 맛을 선사하는 거야. 뭐? 치약을 먹고 싶은데 난. 파마 좋아했지? 파 좋아하잖아. 너도 파 없이 못 살잖아. 과자 아이도 넣자. 첵스 초코 과자 아이도 파를 넣자. 우리 아 파 넣기 싫다니까. 파 좋아하잖아. 아, 파 안 좋아한다고. 너 국밥에 파 안 넣어 먹냐? 너는 국밥에도 파 안 먹고 짜파게티 먹을 때도 파김치 안 먹냔 말이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좋아, 다음 종목 때 너 갈비탕에 파 넣는 순간 끝을 보는 거야. 그땐 정말 끔찍한 괴물이에요. 이 초콜릿은 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뭐지? 어 뭐야? 비밀번호다. 우리 속으로 가는 길 세 번째 비밀번호입니다. 두 개만 더 찾으면 되겠다. 보죠. 오케이. 밀치기 10이야. 파 들어가니까 어디 미베. 아! 어디? 아! 뭐야? 너 장난해? 너야, 니네 다 죽으면 어떡해? 아, 괜찮아. 나갈 수 있을 거야. 엔더 진주 모아봐. 엔더 진주 있으면 나갈 수 있어. 내가 3개 있어. 얘 5개 5개. 네 알았어. 나가볼게. 이거 있어. 연속으로 던지면 나갈 수도 있더라고. 아 어머 될 뻔했어. 아 니네가 해봐. 한번 니네가 해봐. 어 됐어! 뭐야 나갔어! 나갔네? 진짜 나갔네요? 엔더 진주가? 뭐야 나 진짜 나갔네? 엔더 진주가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빨리 구해주자 우리 초콜릿들. 와 이거 게임 엔더 진주 없었으면 졌습니다. 오. 뭐? 뭐야 내 나왔어? 어 살려줬어. 엔더 진주로 나왔어. 성공했어요. 이렇게 엔더 진주 많이 아끼라고. 이뻐져. 어 너무 무서워 저 녀석. 어?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자. 도망가. 파는 건강에 좋지만 맛은 없어 얘들아. 우리는 건강에 안 좋지만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나도 아이들의 이빨을 썩게 하는 초콜릿이 짱이긴 하지. 아, 야 우유야. 어? 지금 비밀번호 몇 개 많이 찾았어? 아니 나 지금 찾고 있어 열심히. 우유 속으로 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나도 다른 우유들 만나고 싶다고. 근데 여긴 비번이 없네. 그래. 근데 야 너 어? 너 우유야? 어 그럼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뭔가 싸다. 와 와우 구해주러 왔어. 빨리 가자. 야 쟤 진짜 매운맛 녀석이 와. 쟤 진짜 맵더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못 올 것 같은데. 진짜 좋은 방법이 있어. 뭔데?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갈게. 한 명만. 오 뭐야? 어? 파가 떨어져 죽었는데 이때입니다. Let's get it! 파 뭐야? 왜 너 떨어져 죽냐? 저러니 대통령이야 못 되지. 그러게. 파마 첵스가 나오는 일은 절대 없을걸? 그럼. 왜? 느낌이 쎄한데? 좋다고 말해. 파. 안 좋아.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나 진짜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 파 너무 싫다. 아, 어떡해?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어? 우유야. 자꾸 애들이 갇혀 있어. 왜 이렇게 오늘 잘 잡히지? 좋아 우유. 좋아. 좋아 우유. 주세요. 나이스. 우유. 열어요.
좋아 우유. 민트 초코다. 무서워. 민트 초코 뭐 하는 거 있는 거야 거기서? 밀쳐드릴게요. 야 크런키. 뭐해? 또 죽었어 저 녀석한테. 너 왜 밀어? 얘 왜 완 얘 완전 너 파마 너 파마 잭스 좋아하지? 너 굿바이에 넣어서 먹어봤지? 어쩐지 색깔이 똑같아. 너 먹었지? 어 뭐야? 개똥 같은 소리라고 들어봤니? 야 그러지 마. 어 뭐야? 저 뒤에 있는 거 뭐야? 어? 뭐야? 쟤? 왜? 다리 한쪽이 없는데? 야 쟤 초크 쟤 우리가 좋아하는 잭스잖아. 잭스 아니야? 체키 체키야! 분명 체키인가? 야 문 좀 열어봐. 우와 어? 어? 체키 왜 떨어져? 야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가자. 야 이제 애들아 우유 두 개만 찾으면 돼. 우유 속을 가는 길. 빨리 우유로 가고 싶어. 우유 속에 퐁당 들어가고 싶다. 인간들한테 먹히는 게 내 소원이야. 나도. 인간들이 날 맛있게 먹어주면 제 기분 좋던데. 맞아. 기반을 찾아. 오, 난 아니야. 오, 너무 좋아져. 안녕. 내 이름은 체키야. 거짓말 치지 마. 너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아니야, 나 체키야. 나 초콜릿이라고 초콜릿. 체키 정말 체키시야? 날 제대로 똑바로 봐. 나 체키잖아. 그러네. 뭐야? 아웅 구라띠? 아웅 구라. 구라를 치다니. 젠스 입벌려 파. 에너지 파 맞음. 야. 너 왜 나한테 왜 그래? 응? 왜 그래? 난 모든 시민들이 팔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어? 너희들은 죽어서도 매일 팔을 먹어야 될 것이야. 너 일로 와봐. 입에 파 넣어줄게. 아 싫어! 일로 와봐. 이 파 입에 넣어봐. 새콤하고 달콤하고 매콤하니까. 아... 맛이 어때? 목에 파로 왔어. 안 돼! 나는 육식파라고! 고기 아니면 안 먹어! 야 우유가 우유랑 고기는 안 맞아. 잘 안 어울려. 무슨 소리야. 점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최고의 중압이라. 어? 그런가? 어? 어? 야 죽으면 어떡해. 죽었잖아 민트만! 또 걸리면 어떡해. 걸리면 어떡해! 이거 잘 죽였는데. 아이 이럴수가. 밀치기검을 죽이려고 했구나. 예. 어 아유, 우유다! 우유를 주웠어요. 오! 좋아 좋아 민트만 역시 너라고! 예. 자 좋았어. 그러면은 자 세 번째 네 번째 오케이 우유 하나만 모으면 돼. 비번 네 개니까. 좋았어요. 이제 민트 초코 첵스가 나오기까지 한 발자국밖에 안 남았구먼. 그래. 애들 구해주면 이번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숨어보자 이번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가지? 어, 안 되네. 구해줘. 애들아, 구해줘. 진짜 온다, 온다. 안에서 근데 올라오고 애들도 쫓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돼! 아! 아니야. 야, 너 잡히면 어떡해! 우리 다 잡혔단 말이야! 한 명 남았어. 한 명도 잡히면 끝나잖아! 안 잡히겠지. 제발. 혼자 남았어. 안 돼. 우리를 살려줘. 저 멀리 이름표가 보여. 큰일 났다. 아, 우리 나 엔더진주 있어. 엔더진주 있어. 몇 개 있어? 두 개. 나가봐 한번. 해볼까? 연속으로 따닥 써야 돼. 따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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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도 쓸 때 약이라고 했어. 개똥도 쓸 때 약이구나. 그래. 어 리아 죽었는데? 아. 지휘 때가 죽은 거지. 오지 마. 일로 가. 좁아. 야, 온다, 온다. 아래 있다. 올라가. 어? 와! 이 녀.
중에서 꽤나 맛있는 팝을 원하고 있구만. 아냐. 너 파마시라서 싫은 게 아니라 못생겨서 싫은 거야. 너 어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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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뭐야? 거미줄! 와! 아 거참. 죽었다. 자. 아 못생겼어. 어? 어? 너 죽었니? 크런키 왔다. 크런키가 구해주러 올 듯. 쟤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왜? 응, 쟤 잘 봐봐. 이제 무슨 짓 하나? 야, 어 고마워. 그래, 넌 죽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일단은 지하 좀 가보죠. 지하에 있을 것 같은데. 지하에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시프트를 안 누르고 다니니까 들키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갑시다. 조심스럽게 시프트 눌러야지 이름표로 안 보이기 때문에. 우와 뭐야? 아, 걸려들었구만. 맛있는 파 안에 들어갈 준비는 되었나? 이 세상에 많은 음식들이 있어. 하지만 그중 제일 잘 어울리는 채소라고 하면 당연히 뭐겠어? 양파? That's no no. 바로 파야. 이젠 과자에게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때가 왔지. 그게 바로 파야. 지켜보도록 해. 나의 횡보를 말이야. 진짜 싫다. 우유숙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아 여기다. 비밀번호 모르겠잖아. 비번이 세 개니까. 야 비번 찾았어? 아니. 너 몇 개 있어? 비밀번호? 아, 3개 있거든? 하나만 찾자. 어. 아 뭐야. 찾았다. 네이스. 내가 여기다가 거미줄을 설치할게. 너 가봐 일단. 싫어. 나갈 거야 나도. 어, 찾았다고 했는데 누가. 야, 일로 오면 어떡해? 야! 0257 오케이 나이스. 0257 나이스.
가자. 야 개똥벌레 가자. 가자. 벌레는 빼 개똥이야. 아 맞다. 가자. 맞다 맞다. 어 뒤에 온다. 오케이 가자. 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너 밀치 이거 있니? 없어. 오케이. 밀치 수 없겠구만. 후. 뭐야 방금 뭐야? 야 니네 잠깐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율. 어떻게? 내가 이걸로 나가볼게. 어떻게 나가? 뭘로? 헛. 헛. 아니 야야 야, 바보야? 헛. 아니 너 떠나. 뭐야? 뭐야? 나갔어? 됐는데? 나갔어? 엔더지즈로 나가지네? 그러니까. 왜? 야 너 갇혔어? 꺼내주고 하세요. 싫어 민트 초코는 안 구해줘. 민트 초코는 야 가자 크롱키. 우리 같은 맛있는 초콜릿들만 우유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난 다크 초콜릿. 난 크롱키 초콜릿. 0257 0257이니까 아야 왜 이게 아야 이거 거미줄 진짜 장난 아니네. 0257 아씨 가자. 우리는 우유 속으로 가야 해. 우유 속으로 들어가자. 퐁당하자 퐁당. 퐁당하자 퐁당. 빨리 가서 인간들에게 먹혀버리자고. 그래. 어, 이 녀석 벽에 붙어있어. 야 뭐야 인간 녀석들. 가만두지 않아. 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아이 무서워. 가라. 야 야 가자. 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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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우유다. 호호 쟤들아 이거 타자. 자 이제 타고 이제 우유 속으로 퐁당할 겁니다. 우유 속으로 퐁당이다. 우유다 우유. 우유다 우유. 우유다 우유다. 어 뭐야. 우와! 뭐야 왜 죽어? 잭슨은 선택받지 못했어. 됐어. 이제 우리가 우유 속에 들어왔어, 애들아. 와. 살살 녹는다. 아, 인간들이 잠깐만. 애들아 우유 속에 들어왔다. 어, 맛있네. 야, 야 민트 초코다. 얘들아 나도 왔어. 아, 민트 초코는 안 돼. 민트 초코는 안 돼.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초콜릿들이 무사히 탈출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 정말 파마첵스가 출시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우와! 파마첵스야 축하해. 응? 너 출시했대 파마첵스.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고. 자 이렇게 해서 첵스 파맛이 정말 출시하게 되었고 진짜 파가 들어갔다.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민트 맛도 출시한다고? 이제 곧 민트 초코 첵스가 나올 거다. 정말 좋아. 신제품 첵스 파맛.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맛없으니까 먹지 마세요. 진짜 더럽게 맛없습니다. 잭스 파마.